1179번 x의 값에 대하여 y의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의 범위를 갖다가 구하라.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y의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예를 하나 들게요. 이 참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뭐 이렇게 그려지든 어떻게 그려지든 간에 얘네들은 위로 쭉쭉 뻗어나가는 거지. 그렇다면 모든 x의 값, 어떤 x의 값에서는, 어떤 x의 값, 임의의 x의 값에서는 y 값이 양수를 갖겠지. y 값이 양수를 갖겠지. 얘네는 이해 가냐 안 가냐? 무슨 말 하는지 얘가? 얘도 이렇게 쭉 뻗어나가면 어떤 x의 값에서는 y 값 양수가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얘가? 좀 이해 갔어? 모든 x의 값에서 y가 항상 음수가 나오게 되도록 하려면 첫 번째 조건은 뭐 해야 될까? 아래로, 아니, 이거 뭐냐? 아래로 볼록하면 될까, 안 될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될까, 안 될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그래프가 위로 어쨌든 간에 쭉 가. 즉, 0보다 너무해서 쭉 간다고. 그럼 y 값이 언젠가는 양수가 나오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절대로 x제곱의 개수, a값이, x제곱의 개수가 양수면 안 되겠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면 안 되겠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 즉, x제곱의 개수인 2k 플러스 1이 음수여야 된다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위로 볼록해야 된다. 여기서 니들이 첫 번째 찾은 게 모든 x의 값에서 음수가 되도록 한다라는 거에서 아, 2k 플러스 1은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조건을 하나 찾은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럼 모든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전부 다 어떤 x든 y값이 음수가 나올까? 그건 아니겠지. 왜? 좌표 표면이 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라고 한다면 x가 임의의 x에 대해서 y가 양수값을 갖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럼 내가 물어볼게. 어떤 x를 선택하더라도 아직 이 말이 익숙치가 않을 거야. 모든 x의 값, y의 값,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서 x값과 y값을 가리키는 문제가 나오면 니들한테 아직 익숙치가 않은 거 내가 알아. 고등학교 되면 되게 익숙해져야 되겠지만 어떤 x를 갖더라도 어떤 x를 선택하더라도 y의 값이 음수가 나오려면 위로 볼록하다라는 거 말고 두 번째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위로 볼록이 나오고 음수가 나오게 된다. 이 그래프에서 y값이 가장 클 때, 이 그래프에서 y값이 가장 클 때의 값이 음수가 나오면 되겠지. 근데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가장 y값이 클 때는 어느 점일까요? 어느 점에서 어떤 2차 위로 볼록한 2차함수에서 y값이 가장 클 때, 이걸 2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배워야 돼. 이제 이만 해석해야 돼. 2차함수의 최대값 어느 점이야? 2차함수의 최대값 어느 점이야? 내가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했지? 함수값이야. 그럼 y값은 얘기해. 그럼 y 쭉 봐야 돼. 그렇지. 잘하네. 꼭지 좀 잡혀지. 꼭지점 좌표의 y값, y 좌표가 그 2차함수의 최대값이 되겠지. 무슨 말하는지 가는 거야. 이해해야 돼. 얘네는 뭔 말하는지 알겠어? 이 꼭지점 좌표였을 때의 y값이 바로 뭐가 될까요? 그 2차함수의 최대값이 될 수 있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냐 안 가냐? 이해가? 그럼 다시 돌아와서 물어볼게. 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어떤 x를 선택하더라도 그 y의 값, 즉 최대값이 음수가 나오려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될까? 꼭지점의 y좌표, 그 최대값이 음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해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가? 두 번째 조건은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해야 된다는 얘기야. 얘는 이해 갔어? 이 꼭지점의 좌표가 음수해야 되겠지. 즉, 이런 식이 돼야 돼. 이런 식.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능합니다. 이 문제 파악 됐어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를 일단 구해봐야 되겠네. 그죠? 그럼 꼭지점 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표준형으로 바꾸려고 보니까 y는 2k 플러스 1에 대한 x의 제곱이잖아. 아, 모든 x의 값을 y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세요. 이걸 바로 고치는 분들이 모를 텐데. 씨, 잘못 봤다. 미안하다. 야, 이거 다시 미안. 요거 y는 형태가 ax의 제곱 플러스 b 형태지 이거 지금. 어, 미안. 여기 kx로 봤어. 어, 여기까지 얘 가야 하면 꼭지점 좌표가 얼마야? 0, b죠? 얘 꼭지점 좌표 얼마야? 0, 얘 꼭지점 좌표가 0, k-5죠. 이해 가냐 안 가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러면 이때 꼭지점 y 좌표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가 뭐여야 돼? 마 k 마이너스 5가 음수해야 된다. 2k 플러스 1이 음수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요거 두 개 힌트를 찾았으니까 k 값에 보면은 어떻게 찾을 거야? 당연히 연립분형식이죠. 뭔 말하는지 이해가?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잖아. 그럼 공통범위와 합범위야. 당연히 공통범위가 나오겠지. 공통범위를 찾는 방법이 연립분형식. 그럼 여기 정리하니까 k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고 여기 정리하니까 k값은 얼마? 마오보다는 커야 되잖아. 그럼 두 개 수직선상에 그려보면 k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예를 들어 됐어. 이게 정답이야. 미안해. kx로 봤어. 미안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갔어? 용준아 어디? 이해 안 되는 데 있어? 괜찮아? 꼭지점 좌표가 이거 나오는 거 알아? 이해 갔어? 찬빈 이해 갔냐? 승현이 됐고, 조용히도 됐고. 오케이. 그 다음 몇 번?